안녕하십니까, 왕성한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라, 이런 뜻일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철저한 자기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이 계십니다. EBS 교육 최대석, 오늘은 자기경영 전문가 공병호 박사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박사님의 하루 24시간은 어떻게 보내실까인데요. 어떻게 24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른 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고요. 얼마나 일찍 일어나시죠? 대개 한 제가 기상시간에 3시나 4시 사이에 대부분 일어나니까. 많이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일찍 일어나서 대부분의 중요한 업무는 아침 시간에 대부분 다 마치죠. 새벽 시간하고. 네. 그 다음 대개 이제 낮 시간 동안에는 강연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필요한데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저녁은 좀 일찍 자고요. 몇 시에 주무십니까? 대개 한 10시 전으로 잡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튜디오 오기 전에는 또 커피 전문 샵에 잠시 들러가지고 일을 좀 한 2시간 정도 하고 왔거든요. 그 러시아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예.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 경영력 가운데 하나는 이동하는 모든 장소가 그 장소를 그냥 연구실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동안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도. 그러면 커피숍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주로 그날 처리해야 될 뭐 원고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좀 기계적인 일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트위트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네. 업무 몰입도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다 마무리하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꼭 이렇게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만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걸 깨버리면 되죠. 예. 그럼 나는 움직이는 모든 장소가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연구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을 참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뛰죠. 예.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연구하는 바로 옆 공간에 이렇게 뛰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굳이 이렇게 뭐 헬스클럽 가지 않고 그냥 약간 그게 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막 바로 나가서 바로 뛰는 거죠. 예. 저는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권투를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박사님 저서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2,000권이 넘었죠. 예.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지금 언제부터 책을 쓰셨습니까? 최초로 쓴 거는 93년에 썼던 한국기업 흥망사라는 책이 상업용 출판사는 처음이고 있죠. 예.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쓴 거는 2001년 10월부터죠. 그러니까 2001년 10월부터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75권을 썼으니까. 예. 그러니까 1년에 대개 한 6권, 5권 정도 써죠. 6권, 두 달에 한 권꼴로 지금 책이 나오는 두 달, 세 달 정도 한 권꼴로 쓰는데요. 예. 그 책 한 권을 쓴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취미 겸, 뭐, 특기 겸, 그 다음에 직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 이렇게 세상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나 관점을 정리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면 써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은 알고 싶으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아 저거를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도 좀 더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 뭐 영어만은 꼭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책을 쓰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왜 역경을 체하면 죽을까 이렇게 하면 뭐 공병호 인생 감독을 쓰고. 그렇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면은 책을 대부분 써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것이요. 예. 되게 책을 쓸 때는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관한 것을 책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책을 쓴다고 말씀하시니 예. 그러면 모르는 분야에 관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예. 그 결과를 두 달 만에 책으로 나온다는 것 또한 궁금합니다. 예. 그럼 대개 이제 한 권의 책이 나오려면 한 100권 내외 정도를 읽죠. 100권 정도를. 두 달 동안에. 두 달 정도에. 예. 그런데 그 100권 정도가 정독이 대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뽑아서 읽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 책만이 아니고 본인 나름대로 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종류의
내가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거다. 근데 그런 행위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머릿속에 네. 그런 일종의 프레임워크이라고 할까요? 집으로 이야기하면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되게 좋아하니까, 그, 이렇게 뭐 취미하고 똑같아요. 젊은 분들 게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글 쓸 때 이렇게 백지에서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내부에 인테리어를 붙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고통스럽기도 하고, 네. 그게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좀 전에 그 책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지요. 하루에 평균 책을 몇 권이나 그러면 읽게 되십니까? 이제 책을 하루에 평균은 몇 권을 읽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가방 속에 보면 두 권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 하나는 좀 가벼운 책, 하나는 좀 깊은 책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전천으로 읽죠. 비행기 안에서도 읽고 그다음에 공항에서도 읽고 근데 이제 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동하는 때는 절대 책을 안 읽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특정 주제에 대해서 책 읽기를 심화독서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 분야와 관련 없는 뭐 문학이라는 철학이라는 예술 분야를 가지고 읽는 것을 확산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심화독서, 그다음 확산독서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만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책 읽기가 3분의 1 정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주변 분야에 대한 책 읽기가 3분의 2죠. 마케팅, 뭐, 철학, 뭐, 예술 이런 거 다 읽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지금 가방에 있는 그 두 권의 책이요. 예. 그 한 권은 심화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확산에 관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는 그냥 이제 기업체에 관한 이야기니까 심화 독서,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 분야죠, 이제. 예. 전공 분야인데 다른 하나는 완전히 엉뚱한 책이죠. 다른 하나는 트위터를 쓰는 방법에 관한 거니까 내가 트위터를 잘 쓰면서도 트위터에 대해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네. 그럼 나중에 좀 더 나가면 트위터에 대한 책을 쓸 수도 있죠, 내가. 네. 그건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르죠. 다른 사람은 기능적인 트위터 사용법을 쓰겠지만 나는 트위터가 어떻게 앞으로 사회와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사장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쓰는 거죠. 예. 그런 책은 안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벌써 그렇게 영업 비밀을 밝히셔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쓸 수 있는 대로 많이 안 계시니까. 예. 그와 같이 이제 축적된 그 독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분야를 거쳐서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처음에 독서에 입문하시게 된 그 과정은 어떠셨는지요? 아, 그게 좀 약간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나는 그 성장하면서 뭘 많이 느꼈는가 하니까 내가 받았던 중고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부실했다고 내가 판단했어요. 네. 대학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나는